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어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뭐 초중고 대학까지 많은 또 박사 과정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좀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 강의를 들은 사람들 뭐 때로는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 뭐 제자라 그러죠. 그런 제자들이 스승의 날 그 어떻게 보면 좀 외롭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오는 학생도 있고 안 오는 학생 또 저도 연락을 드리기에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선생님도 있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때 그 이 한문 선생님 저에게 그 논어를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논어에 이제 하기 시습지 하면 불역여로와 유붕이 자원하면 불역락화인가요? 뭐 하여튼 그걸 열심히 손에 써서 한문을 읽던 생각이 있는데 평생 그 얘기 하기 시습지가 즐겁고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하고도 사실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왔는데 며칠 전 신나는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녀와서 정말 그 신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어땠을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선생님이 그립고 쉬는 시간이 되면 쉬는 시간이 돼서 좋고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이 돼서 좋은 학교 뭐 그런 거 가능할까? 정말 이런 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하기 시습지 공부하는 기쁨과 그래서 친구들이 되는 유붕이 자원 방래한다 그러나요? 그런 것이 되는가 하는 내용에서 저는 신나는 학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것의 진일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칠판이 그 없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칠판이 없었던 학교 시대가 옛날 그 피타고라스 알지브라를 가르치던 그리스 또 이집트 학교에서부터 칠판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삼각형, 지오메트리 이런 걸 가르쳤을까 생각해보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칠판이 없는 학교에서 칠판이 있는 학교의 전환이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칠판 교실의 학습과 칠판이 없었던 때 학교를 제가 옛날 그 450년 된 학교 온들이라는 그 케임브리지 위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 학교를 가봤더니 그 학교는 영국회 의사당처럼 좌우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앉아있고 선생님이 가운데서 코치를 한 그런 것이고 내용은 성경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 교실에 칠판이 등장하면서 또 칠판을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 뭐 전자칠판 이런 것이 사실 한 10년 전, 뭐 1989년도에 프로젝터 특허를 냈으니까 사실 그 대중화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0년부터 유튜브, 그렇죠. 지금은 강의, 교실보다 유튜브가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2019년, 그 코로나가 오는 2019년에 줌을 이용하는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정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5G로 이미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시대에 살았다. 그것이 그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는 시대에서 지금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대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이죠. 여기에 대면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여기에 비대면 줌 학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줌 학생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칠판이 있는 교실 방식 중에 하나를 아이스트 7000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한 모델도 있고 하지만 기왕 강의를 만들려면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제 스튜디오를 지금 오늘은 광명에 있는 동산에 이것을 넣습니다. 광명에 있는 이 광명 동굴 동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뒤로 해서 그 앞에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이런 카메라 저런 카메라를 보이면서 하는 방송 그것이 혼자서 셀프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강의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디지털 공간의 강의를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생각해왔던 이 강의, 소위 이 프로젝터 교실에서 스마트폰이 돼서 유튜브 강의가 됐는데 그 강의의 플랫폼에 선생님이 강의라는 시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 교실에 스마트폰에 의한 진화, 그러한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5G 스마트 플랫폼 하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이 놀라운 현실이죠. 스마트폰 100Mbps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오갈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교실 학교의 클라우드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수업은 유튜브로, 타블렛으로, 크롬북으로 동영상을 교실에서 짧게 보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코칭하고 학과목은 원하는 과목들을 마음대로 학생들이 보고 그래서 학교에는 꿈꾸는 학교에 아침 9시부터 점심, 저녁까지 앉아서 있는 선생님의 강의를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 교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 텔레비디오 기술을 이용해서 방송국에서 찍어온 여러 기자들의 내용과 발표하는 내용을 날씨도, 논설도, 토의도 방송국을 통해서 텔레비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내는 기술에 해당하는 소위 헤드엔 장비, 스튜디오 장비와 송출 장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제작도, 방송도, 녹화도, 편집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전부 만약 지금 제가 하듯이 혼자서 저 TV조선이나 MBC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 자유자재로 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제품을 교실에 넣게 되고 그것이 텔레비디오 기술에 의해서 혹은 스마트 플랫폼 위에서 공유교실, 다른 교실로 동시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되는 우리가 스마트 교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송국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를 멋지게 만들자, 뒤에 배경을 다른 거로 하자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제가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이렇게 바닷가로 하면 바다로 또 어제 있는 광명의 석양이 지는 그림을 하면 그림으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색조도 좀 바꿔서 좀 푸른색으로 하면 푸른색으로 하게 된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스튜디오를 바꾸고 거기에 있는 이 장면을 전환시키고 그것이 다른 각도로 되는 멀티 카메라를 넣음으로써 여기 있는 것처럼 세트를 스튜디오 세트를 마음대로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들을 다양하게 보이고 그것을 스위칭하는 장비가 있고 PD가 있고 그리고 녹화 방송이 되는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소위 이런 교탁 하나가 이런 장비가 여러분 데스크로 사무실에 있는 것 하나가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실 안에서 직접 사용했을 경우에 제가 여러분하고 부를 때 제 눈이 학생들과 동시에 눈이 마주치는 동시 눈 맞춤 공간이 되고 학생들의 그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마치 자신의 가상 세계 교실을 보는 윈도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강의 장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특허로도 또 제품으로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의 이 프로젝터 기술은 이렇게 다양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로부터 교실은 스마트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장비들을 저희는 노트북으로도 교탁으로도 또 전자 교탁으로도 또 전자 칠판으로도 데스크로도 하고 방송실과 교실에 이것을 넣고 이것을 클라우드, 줌이나 하는 화상회의나 LMS, CMS로 이것을 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여러 차례 구체적인 환경에서 이것을 선보임으로써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 장면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런 그 코엑스에서 컨퍼런스에 보여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하는 걸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 강의를 원격으로 하고 원격이 스마트가로, 스마트가 LMS로 올라가서 클라우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앞으로 교실이 스마트폰으로 됐을 때에 우리는 스마트 플랫폼 하에서 교실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또 학생들은 자기 공부한 걸 발표하는,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보는 것으로 됨으로써 우리는 선생님이 코치가 되고 또 보고 싶은 과목들이 무수히 올라가면서 그것을 할 수 있음으로써 학교에서 미래와 찬란한 이 꿈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녹화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줄이고 또 여러분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